김선생. 예. 어디 가요? 아, 지금 그 하동역으로 가고 있거든요. 어, 이번에 하동역으로 와요? 예. 그 단식하러 오시는 분이 하동역으로 1시 17분에 이제 도착 예정이라 가지고요. 지금 이제 모시러 나가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예. 정보를 하나도 모른다 나는. 신천생 뭐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아무도. 예.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분은 우리를 잘 알고 있어요. 예. 우리 집에서 하동역까지 한 10분 보면 됩니까? 한 15분 정도. 15분에서 20분이요. 우리 집에서요? 예. 그렇게 멀리 걸린다고요? 아닌데 15분 정도면 될 건데. 예, 아, 예, 그 정도 걸리겠네. 15분. 아, 예, 10분에서 15분이에요. 예. 맞네요. 이 오른쪽은 터미널이고 왼쪽이 이제 아, 왼쪽으로 가면 하동역이죠. 예. 몇이에요? 지금 1시 10분쯤 됐네요. 어, 그래요? 예. 그럼 한 5분 있으면 오시겠는데? 예. 안에서 기다리지. 응, 갑시다. 근데 그분이 누구신지 모른다고? 예. 얼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얼굴 본 적도 없는데? 예. 어떻게 알아? 응? 그분이 우리. 직감적은 아니지. 그분이 우리를 알아보겠지. 네. 좀 기다려야 되겠네. 한 5분. 5분만? 예. 단식은 어떻게 시킬 거야요? 단식이요? 어. 생차단식 아마 하시겠네요. 그래요? 주스단식도 할 수도 있고요. 신 선생님 만나셨어요. 반갑게. 예. 아, 그래도 방금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진짜요? 예, 예. 어, 그러면은 일단 예. 이제 갑시다. 예. 아, 참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 안 해도 돼요. 아, 그럼 우리 주소식 간단하게 나중에 차 한잔 해요. 네. 예. 식하러 오신 분은 예. 몸무게가 나보다 안 나가요. 예. 40kg 정도 나가는데 예. 이분은 단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응? 그냥 뭐 과일 단식, 과일만 먹네. 약초하고 이제 하루에 한 번 예. 이런 분은 예. 이제 하루에 한 번은 그 생차 단식하고 예. 또 한 끼는 예. 그 과일이제 예. 과일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예. 우리 그 뭐야 그 있잖아 쓴박이나 예. 이런 거 있잖아 예. 약초 예. 약초랑 해갖고 한 끼 드시고 이렇게 하는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 갈도 이렇게 예. 골고루 사고 예. 오셔가지고 신 선생님 예. 그 역에서 예. 딱 보니까 알겠던가요? 어떻게 알았어? 직감적으로 알지. 아이고. 예, 소박한 언덕방입니다. 어, 좋아요. 여기서 늘 촬영하시죠? 아, 예, 여기서 여기로 오시죠. 얼굴 오늘 좀 인사 좀 하시죠. 아, 좀 수수주인데? 보셔요, 많이. 나랑 너무 닮았다. 이물이. 어, 그래요? 아, 순조수님이 훨씬. 아, 쌍둥이지, 나랑. 제가 뭐 이물이 좋아해. 더 훨씬 낫구만, 나보다. 이 생차 우리는 좀 여러 가지 골고루 좀 넣었어요. 네. 감사해도 되게 좋아 보였는데 네. 좋네요. 신 선생님이 그 실루엣하고 딱 닮았다 한다요. 예. 딱 닮았다 한다. 쌍둥이일지도 모르지. 보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네. 이만큼 오세요. 우리 집이 또 식구가 또 저 나는 승주 현주 예. 쌍둥이지 쌍둥이지 맞아 좀
쌍둥이지. 아주 그냥 형제를 본 것 같은. 언니. 어, 내가 언니. 이렇게. 예. 뜻들이나. 예. 향이 되게 좋은데요? 예. 예, 여러분, 드셔보세요. 뭐더라? 박하게 들어갔습니까? 오늘 그거 있잖아요. 그거 예. 뭐지? 민트. 아, 애플민트를 좀. 아, 들어가가지고. 네, 향긋하게. 은근키도 들어가고요. 침도 들어가고. 되게 향도 좋고. 예, 아주 좋아요. 네, 여기는 또 더 이제 오염이 안 된 곳이니까요. 이번에 단식은 안 하시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 이제 가위라고, 이제 약초랑 이렇게 한 끼 하시는 걸로 하고, 네. 한 끼, 아침은 생수를 드시고요. 아침에 네. 방에서 생수 갖다 놨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점심에는 그 우리 이렇게 약초하고 과일 드시고요. 저녁에는 생차를 우리가 또 한 병 내려놓을 거니까 그거 드시고 그러시면서 네. 오늘과 네. 계시면 될 겁니다. 그럴게요. 제가 이게 영상보다 이제 실물이 좀 못합니다. 아, 아니에요. 실물이 더 좋으세요. 신 선생님도 그러시고 신 선생님을 좋죠. 네. 신 선생님을 좋아요. 신 선생님 오늘 나한테 오늘 구박 많이 받았어요. 왜요? 젓가락을 떠내려 보냈거든. 아, 그래서 이게 여파가 콩이한테까지 갔군요. 그건 아닌데. 콩이는 말을 안 듣고 사고를 쳐가지고 지붕에 올라가 있고 그래가지고 신 선생한테 이제 신 선생에 안 맞네. 이 여파가 신선생 가고 신선생이 콩이한테 간 거예요. 예. 그랬을 거 같아. 예. 맞나? 예. 내일은 신선생이 콩이 데리고 산책 가고 예. 계곡에서 또 놀고 예. 그렇게 와요. 예. 나도 한 번씩 콩이 데리고 또 계곡 가고 할 거니까. 예. 어쨌든 저희 집에 또 식구가 한 명 늘었습니다. 어쨌든 또 한번 평화로운 그런 5일간의 또 일정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다들 편안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집에 단식 하러 오신 분 점검 불시 점검 하러 갑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그 오늘 점검 상황이 있어서 왔는데. 예. 그 뭐냐면 네. 세계 여행 하고 싶어. 이제 우리 집에 이제 그전에는 내가 휴지를 쓰게 했는데 네. 갈수록 내가 다 자연적으로 우리가 휴지도 아끼겠다는 생각을 네. 돈이 아까워서 아끼는 게 아니고 그 나무를 그 휴지 하나로 인해서 나무가 또 베어지니까 네. 그래서 이제 휴지를 갖다 놓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물에다가 이렇게 물 보고서 똥꼬를 싹 닦아버리면 깨끗하고 다 쓰고 나면 또 계곡에다 물 떠다 놓고 이러시면 되거든요. 네, 우리 인도 여행 가봤죠 혹시? 인도 가면은 이렇게 길가에 다 이렇게 물병 하나씩 들고 다녀. 그게 어디서나 볼일 보고 이거 닦는 거지.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선생하고 나는 휴지를 잃지 않거든요. 그 비상으로 이제 휴지를 일본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아직 그걸 하지 마라 이렇게는 좀 어려우니까. 한 오래 머무르는 사람, 최소한 5일 이상 머무르는 사람은 우리의 어떤 자연 친화적인 삶을 우리가 또 전파할 이유가 있고 집에서도 좀 덜 쓰게 되고 쓰더라도 그래서 화장실에 갖다 놓으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씻고 이렇게 씻고 뭐 이렇게 덮어놓으면 그분은 그래도 추워요. 그렇게 추운 줄 모르셨어요. 보일러 켜놓고 자서 그런 거. 아, 그래. 껐다 켰다 좀. 어, 그래. 하셔도 따뜻하게 주무셔. 따뜻하게 쉬고. 침에,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체의 어떤 리듬이 깨지고 나면은 이제 지잖아요. 악당들한테. 네. 몸에 이제 침범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가 호흡으로 인해서 스스로, 이렇게 그 몸을 정화하는 호흡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 중지를 이렇게 막아보세요. 한번 두 개 다. 왼쪽 코를 한번 열어보세요.
구멍을 열었죠. 사람 숨들이 마시고 있어요. 그 자리를 깊게 딱 닫으세요. 반대 손을 오른쪽 손을 열으세요. 내뿜어야 돼. 여기서 들렸던 호흡을 이때 내뿜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다시 그 자리에 다시 들이마시세요. 맞고 반대 거를 열고 내보내고 내보내고 나서 다시 이제 호흡으로 들이마시는 거야. 맞고 자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폐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 장기예요. 폐. 그러니까 왜냐면 가슴 뒤에가 폐잖아. 그렇죠? 가드를 우리가 좀 잘 못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공기 좋은 데서 이런 호흡을 하면 좋거든. 그래서 이렇게 보통 보면 이 풀을 풀숲을 향해서 앉아야 돼. 이렇게 돌아서서 앉아보세요. 이렇게. 안 보여서. 했을 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척추를 척추를 완전히 고추 세워야 돼. 어깨도 그렇고 또 허리가 아니면 허리도 좀 두드리고. 네, 그럼 좋죠. 아, 이거 뭐예요? 찍고. 오, 이뻐라. 우리 신선생님이 요번에 잘못해가지고 우리 젓가락 잊어버리는 바람에 예. 우리 신선생님 밥을 다시는 안 주려고 그랬거든. 근데 저기 하나 있네요. 우리 보살님용이죠. 여기로 앉으시죠, 여기로. 신선생님은 이제 그 일로 오셔야 되는데요. 신선생님 여기로 앉으시려나 봐. 11시 됐어요? 네. 맛있겠다. 요거는 이제, 기름을 안 쓰니까요. 네. 꼭 씹어 드세요. 네. 옥수수, 생옥수수랑요. 네. 그 토마토랑 막 이렇게 넣은 거예요. 드신 것도 더 덜어 드세요. 신선생님. 먹겠습니다. 네. 드셔요. 그러니까 수조가 젓가락은 다 잊어버렸고, 우리는 이걸로 먹어야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이제 손가락으로 먹어요. 부추하고 가마중, 쓴다기 뭐 이런 것들 오늘 아침에 매운 거 직채용 이게 옥수수인데 오늘 딴 거예요. 생옥수수. 옥수수가 달아요. 그죠? 이 국물이 보리자하고 이게 뭐냐면 씨가 있잖아요. 씨를 그대로 빼가지고 보관해 놨다가 갈아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말려서. 아니 그냥 그대로. 아 옥수수가 이렇게 달콤해. 그럼요. 이거 접을 자 막 상당히 맛있는. 아유. 그래요? 예. 목젖기라 이거 이제 몸 안쪽이 쫙 짜나 있잖아요. 예. 이래 먹으면 최고의 생채식이랄까 고급 음식. 휴식 아니었으면은 오늘부터 쫄쫄 굶으면서 이제 바로 그냥 우리가 이제 주수식으로 넘어갈 뻔했는데 현주 씨가 하늘의 뜻이라 좀 더 신선생 더 먹여 갖고 가라고. 신선은 착하잖아요, 솔직히. 식, 화식하다가 생채식 드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이게 더 좋은데요. 아, 그래요?
근데 성주식한테 항상 두 가지. 야채, 과일. 꼭 씹어 드세요.